민주당이 여성 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서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내렸다는 소식인데요. 당 지도부는 장시간 회의 결과 이처럼 비상 징계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박성준 대변인은 최고위 브리핑에서 최 전 의원과 관련해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고 당내 경각심을 상기해야 한다고 징계 배경을 설명을 했는데요. 관련 내용 또 이어진 정치 대담에서 저희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